다음 단락에서 다룰 내용은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여러 개 있는 변수 중에서 어떤 하나의 변수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지금 보면 3x 이끌은 10이라고 되어 있고, 이 경우 x를 구하는 것은 x는 4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곱하기니까 나누기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의 변수 x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w, x, z 세 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내가 알고자 하는 변수가 x라면 나머지는 다 상수로 취급합니다. 즉, 값이 정해져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와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서 x는 w분의 z라고 하는 솔루션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하기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n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n을 중심으로 두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정수와 똑같이 취급해서 n에 대한 공식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괄호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괄호가 있는 경우 내가 원하는 것이 a라고 한다면 a를 두고 나머지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변에서 그렇죠. 왼쪽 변에서. 그 제거하는 방식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곱하기니까 나누기로 해서 a에 대한 공식으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변수가 괄호 속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괄호를 풀어내야 됩니다. 괄호를 풀어낸 다음에는 이전과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x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하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더하기로 해서 이와 같은 식을 도출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곱하기니까 나누기를 해서 이와 같이 x에 관한 식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m을 찾는 경우죠. 마찬가지입니다. m을 찾는 경우 더하기부터 먼저 해서 마이너스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곱하기잖아요. 곱하기니까 나누기로 해서 m에 대한 공식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에 지금 거꾸로 있던 바로 되어 있던 건 상관이 없죠. m이 왼쪽 편 이퀄 기호를 기준으로 왼쪽 편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효과는 동일합니다. 처음에 우리 예문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은 어디냐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던 것들입니다. 요거죠. 그것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S입니다. 그래서 S에 대한 식으로 다시 재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지금 이 방식은 먼저 이것부터 보낸 더하기로 되어 있는 플러스 기호인 이 녀석을 마이너스를 각각의 변에 좌변 우변에 더하는 것으로서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면 이와 같은 공식이 되죠. 이제 곱하기니까 나누기로 해서 이와 같은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분수가 들어가 있는 프랙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m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분수 n분의 1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누기니까 곱하기를 해줘야 됩니다. n을 곱해줘서 n과 n은 이렇게 리듀싱이 되죠. 그럼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2m 이끌어는 nh 되죠. 거기에 다시 2로서 나누기를 해주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 a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이전에도 했다시피 어떻게 했었나요? 일단 공통의 분모,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였죠. 지금은 b니까 b가 최소 공배수이니까 각각의 항에다가 b를 곱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죠. 그럼 리듀싱하고 남는 것은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입니다. 따라서 플러스 c에 대항하는 마이너스 c를 각 변에 더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b에 대해서 구할 경우, 지금 b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고자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제시하는 방식은 E-B를 하나의 그룹으로서 보는 겁니다. 이것 자체를 어떤 최소 공배수로 보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이 E-B를 각 항에 곱해주고 그런 다음에 A는 E-B 가로 닫고 A 이 식이 나오고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단계 방식으로 해서 7에서 이렇게 B에 대한 식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과 똑같은 방식인데 이번에 달라진 건 뭐가 달라졌나요? 이 식과 이 식은 현재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순서가 조금 다르죠. 위하고 둘 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B입니다. B인데 먼저 A부터 제거합니다. 제거하는 방식 제거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남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두 단계의 스테이지를 거쳐서 좀 복잡하긴 한데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됩니다. 네거티브를 제거하는 방식은 곱하기니까 나누기 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곱하기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1로 나누기를 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1분의 1은 그냥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는 방식이 도출됩니다. 순서대로 차분하게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수 이해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변수가 있는 중에 어느 하나의 변수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타깃으로 해서 식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